30년 전 얘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화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 뭐, 그리고, 이러면은 지구는 망한다. 2016년에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늑대소년이 됐어. 근데 2022년이 됐는데 작년에 또 지구가 불탄다라는 유튜브를 올려놨어요. 네. 조회수 50만이 넘어. 네. 이제 곧 망한다. 근데 지구가 녹는다도 해놔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구가 녹는다는 강의를 지금 불타면 녹는 거거든. 아, 그렇죠. 네. 눈, 빙하가 녹고 다 녹는 거거든. 예, 그래서 책도 썼어요. 이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아, 이것도 10년 전에 썼는데 주교회에서 가톨릭 출판상까지 받았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아직도 늑대 소년이야. 아. 지구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데 바빠서 그런지 네.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당하는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되돌릴 수 없는 포인트에 들어가 1.5도 올라가면은 나는 이걸 특이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내 범위를 넘어 쓴 걸 특이점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인간의 범위를 2030년이 지나면은 넘어서 아무리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그래도 그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부들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서품 20주년이었어요. 노르웨이를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부활 지나고도 갔으니까 4월 5월 경에 갔는데 63도 선상에 63도 선상에 갔는데 다 반팔 입고 다니는 거야. 다 노르웨이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는 다 저기 막 두꺼운 옷 입고 그렇죠. 오라고 그랬는데 네.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와, 4월 달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런데 이 시베리아는 평균 온도가 5도인데 여름 온도가 5도인데 26도 올라간 건 10년 전에 26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급기야는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44도. 44도 경험해 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저기 막 데스밸리 가고 50도를 경험해 봤는데 숨이 안 쉬어져. 아, 응. 지옥이다. 딱 그냥 그렇게 느껴져. 아. 지옥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20도에서 40도를 3차 화력발전소 반대 운동을 펼치시고 먹거리 정의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두 분하고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밴쿠버가 절대 40도가 올라갈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알래스카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밴쿠버가. 그리고 또 알래스카도 그렇고 시베리아도 그렇고 45도까지 올라왔어. 45도. 북극이 45도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건 뭐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죠. 호주가 불타고 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 탄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영상이 너무 끔찍해서 지금. 글쎄 말이요.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아니 호주 산불 때는 코알라가 네. 만 마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걸 느끼느냐면은 호주에 내가 강의 가갖고 네. 내 팬들이 좀 있는데 네. 집 앞까지 불이 왔다 그러고 미국의 한 집은 불이 탔어. 홀라당 탔어. 아. 홀라당 타고 차를 타고 가다가 나뭇길이 부닥쳐서 불 나는 걸 내 눈으로 봐요. LA도 마찬가지고. 네, 네. 부닥쳐갖고 와다라락 타 올라. 그렇게 뜨겁다는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데스밸리라고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거기도 LA 쪽 서부에 있는데 53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여러분들 목욕탕 들어가면 막 열탕이 아주 뜨거운 데가 몇 도냐면 한 43도예요. 아. 53도면은 그 뒤는 정도 수준이에요. 뒤는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아, 예. 아, 신부님. 뭐 지구 대재앙 그 원인이 탄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탄소가 뭐길래 그렇게 지구에 큰 재앙을 가져다 주나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온도가 평균 온도 15도입니다. 네. 15도인데 이 15도를 유지시켜주는 거는 물론 대기 중에 산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태양열을 붙잡는 것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소, 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이라는 요 여섯 가지가 대표적인 지구 온도를 올리는 글로벌 워밍, 온도를 올리는 건데 이 중에 80%가 이산화탄소예요. 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태양열을 붙잡아 주는데 문제는 이게 지난 60만 년 동안 250ppm. ppm은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100만 개 중에 250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10년에는 320ppm. 한 70개가 늘어난 거죠. 네네. 태양을 붙잡는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네. 작년 기준으로는 420ppm. 근데 인류 역사상 250ppm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이게 300ppm이 넘더니 400ppm이 넘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00ppm이 넘었다는 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인간이 지구 안에서 살아기엔 극히 짧은 거예요. 아, 네. 극히 짧은데 지금 상태로 400ppm이 넘었으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줄이지 않으면은 이 여섯 번째 이 지구는 다섯 번의 대재앙이 왔었거든요. 네. 네. 이게 여섯 번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야 쉽게 말하면. 아... 네. 신부님께서는 지구 온난화를 예견을 하셨었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좀 예견을 하셨었죠. 그렇죠. 네. 제가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난 다음부터 네.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 운동을 했고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교 가서 환경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걸 공부를 하면서 30년 전 얘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 원자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화력 발전을 쓰면 안 된다. 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 뭐 그리고 이러면은 지구는 망한다. 2016년에 망한다. 그런데 안 망했잖아. 그래갖고 내가 늑대 소년이 됐어. 근데 2022년이 됐는데 작년에 또 지구가 불탄다라는 유튜브를 올려놨어요. 네. 조회수 50만이 넘어. 네. 근데 곧 망한다. 근데 지구가 녹는다도 해놔야 되는데 그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구가 녹는다는 강의를 좀 못. 불타면 녹는 거거든. 아, 그렇죠. 네. 눈, 빙하가 녹고 다 녹는 거거든. 예, 그래서 책도 썼어요.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것도 10년 전에 썼는데 주교회에서 가톨릭 출판상까지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난 아직도 늑대 소년이야. 지구는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지 네. 관심 분야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무시당하는 예,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티핑 포인트라고 되돌릴 수 없는
포인트에 들어가 1.5도 올라가면은 나는 이걸 특이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특이점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내 범위를 넘어선 걸 특이점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인간의 범위를 2030년이 지나면은 넘어서 아무리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해도 그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점인 거예요. 예, 예. 신부님 겁이 납니다. 겁나야 돼요. 네, 정말 겁나고 네. 기후 위기 네. 그 끝났다라는 그 지표들이 이렇게 있을 텐데 네. 그런 어떤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저는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특별히 제가 바다를 많이 좋아해갖고 예, 예. 스킨스쿠버를 20년 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뭐 좋은 포인트는 다 다녔는데 한번 괌에 스킨스쿠버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 얘기예요. 보통 우리 동해 바다에 가면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물이 차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따뜻하지 않아. 근데 괌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목욕 엄청 좋아하거든요. 온탕에 딱 들어온 느낌이야. 온도를 보니까 31도야. 그게 몇 미터 정도 들어? 한 20m까지 31도, 20m까지. 31도가 되면서 그 바다 속에서 이게 뭐지? 이 정도면 목욕탕인데. 네. 그 목욕탕에 보면 막 그 수증기가 올라가고 네, 천장에 네, 네, 네.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네. 그때부터 태풍이 슈퍼 태풍 나오기 시작했어. 원래 몇 도가 정상인 거예요? 26도에서 27도가 정상 온도죠. 그런데 근데 바다 온도가 1도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온도예요. 어마어마한 온도 열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또 사이판, 그 밑에 사이판이라는 곳에 강의를 갔는데 그 이제 나하고 이렇게 나를 안내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여기 지금 해안 도로가 있고 바로 파도가 바로 붙어. 신부님, 우리가 20년 전에 왔을 땐 저 10m 밑에 모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 나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모래사장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갔냐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미 해수면 상승이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 네. 네.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투발루라는 섬은 이 7개인가 하는데 4개 섬이 벌써 사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주 심각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 위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 서원기 교수님은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신부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네. 더욱 실감이 납니다. 사실 이러한 그 징후들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탄소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현대 문명은 탄소 문명이라고 하는데 석탄, 석유, 가스 네. 이거를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예, 유지되는 문명이 모든 게 돌아가죠. 예,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비행기, 기차, 예, 예. 배, 뭐 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이제 태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 태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얘기하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태우니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구 온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티핑 포인트까지 티핑 포인트는 되돌아올 수 없는 점입니다. 네. 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는 우리가 모든 화력발전소 모든 자동차를 일순간 다 중지시키고 모든 손을 갖다가 안 기른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1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1.5도를 넘었으면 그때는 지구 자체 가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2도, 3도, 4도, 5도, 6도 올라가요. 6도까지 올라가면 예, 끝나는 아무것도 못 살죠. 예, 네. 모든 생명계가 사라지는 그 온도까지 올라가게 돼버리는데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불과 8년. 8년 남았다. 네. 8년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급박하고 절체절명의 시기냐. 이것은 우리가 신화적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하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을 거다. 하여튼 절박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더 살고 싶어요. 8년 뒤에 죽을 수도 없어요. 큰일이다. 그럼 해야지. 뭔가를 해야겠다. 아니 뭐 해야겠네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지금 성 교수님께서는 토마스 모 교수님께서는 삼척에서 화력발전소 건립을 지금 저지하고 계신데
그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 활동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7년, 8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디서? 삼척에서 새로 짓고 있어요. 네. 그것도 얼마나 큰 규모의 화력발전소냐 하게 되면 하루에 석탄을 얼마나 태우느냐 하면 17,000톤을 태워요. 하루에. 하루에요? 25톤 트럭 보셨을 거예요. 동태를요. 네. 그거를 680대를 한 줄로 세워보세요. 그거를 계속 갖다 붓는 거예요. 2분의 한 꼴 붓는 거로다 계속 태우는, 그래야 핵발전소 두 개가 만들어낸 전기를 화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정 지역에. 그래서 청정 지역에다 짓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명사십리 맹방해변에다가 네, 네. 석탄 화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항만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항만부두 짓는다고 그 청정 해변을, 명사십리를 지금 이미 다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모하고 그걸 왜 짓겠어요? 삼척 시민들이 원해서, 아니면 뭐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해서, 발전소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단지 대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시키고 있을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고 절박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어느 분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매일 평일에 월화수목금 4시부터 5시까지 삼척 시내를 시청까지 해서 우체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순례하고 있어요. 이걸 걸고? 그럼요. 걸고. 모든 대선 후보는 탈석탄을 공약하라. 아. 탈석탄 공약하는 그 공간 안에서 삼척 석탄을 이제 중단되거든요. 네. 그래서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 하면서 아. 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을 돌고 다시 이제 거기 우체국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성내동 성당, 제가 다니는 성당이에요. 성당 종탑에 십자가가 보여요. 네.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희 살게 해주십시오. 삼척 석탄화력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켓 들고 기도하면서 교수님께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러면 소혜순 선생님과 함께 하신 활동도 있나요? 제가 삼척에 가서 배웠죠. 아. 네, 제가 남양주 살기 때문에 네. 기후위기 남양주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대표님이 이제 신부님이세요. 원동일 신부님이신데. 원동일 신부님? 네. 지부장 신부님. 네. 네. 원동일 신부님하고 같이 저희 이제 남양주 비상행동 회원들이 삼척에 석탄화력발전 반대 삼보일배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우리 교수님 삼보일배 하실 때 탈석탄 공약하라 대선 후보, 그리고 석탄화력 중단하라 이런 구호도 같이 외치고 삼보일배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우체국 앞에 가서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피켓팅 시위를 했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칼바람이 부는 데서 길에서 하셨어요. 떨면서 이렇게 피켓팅을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삼척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채감도 들고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네.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봄 따뜻할 때 한번 가겠습니다. 아, 예. 주님 말씀 연결을 하시기 때문에 네. 네. 예. 처음으로 삼척은 외롭지 않습니다. 네. 그 힘으로 다 지금 계속 투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신부님 따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갈게요. 네. 이게 하느님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교수님, 그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를 멈춰야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2030년도 어쩌면 늦는지 모르죠. 지금 그 IPCC라고 해서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네. 6차 보고서를 냈는데, 유엔 산하기관입니다. 2040년에 1.5도에 도달한다. 그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제 조금 또 일부 기후학자들은 2030년이면 이미 티핑포인트에 도달한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말 지구 온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 인류가 이탈화탄소를 내뿜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 유럽에서 10년 전에요. 2010년에 큰 화산이 하나 폭발했어요. 네. 이 화산의 분진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비행기, 그 항공기 이착륙이 전체 다 중지됐어요. 네. 6일 동안 중지됐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맞습니다. 네, 네, 터진 화산. 예, 예. 이름이 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그 화산이 하루에 내뿜는 이산화탄소 양이 15만 톤이에요. 그러면 그 화산이 터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냐? 끄떡도 안 해요. 지구는 천체예요. 별이에요. 한 20개 정도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런 정도 갖고 안 올라가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 탄소를 위해 주기에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 화산에 666개. 네? 에 해당되는 숫자가. 그런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하루에 배출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15에다가 666 많이 들어본 숫자죠. 악마의 네. 숫자. 네, 네. 곱하면 많이 나와요. 아. 만에 만이면 그게 1억입니다. 아. 1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지구가 병이 나기 시작한 거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도, 2도, 3도 몇 도 올라간 끝이라고 했어요? 6도 올라간 끝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예, 킬리만자로가 2100년에 녹는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근데 또 킬리만자로 가봤잖아요. 네. 없어요. 근데 네. 산 정상에 이제 마지막 정상에만 남아 있어요. 좀 남아 있어요. 네, 좀 남아 있어. 어. 그러니까 몇 년 앞당겨진 거야? 70년 앞당겨진 거야.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북극이 녹는 거야. 네. 네. 북극은 하얀 설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네. 태양열을 95% 반사시켜 지구 밖으로. 네. 근데 다 녹았어. 네. 까만 땅이 나왔어. 그래갖고 그 받아들이는 그 온 열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아, 네. 네. 거의 폭발 지경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네. 올라간다. 아주 쉽게 이해하면 여름에 하얀 모자 쓰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여름에 빵똥 모자를 쓰고 나가면 어떨 것 같아? 더워요. 바로 기절하죠. 맞죠. 한 10분만 있으면 기절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구가 저 북극이 40도, 45도 올라가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삼척에 폐광도 많고 또 아주 내가 삼척을 왜 애정이 있냐면 강의도 몇 번 갔지만은 그 불 났을 때 네네. 내가 그때 한참 비누 사업했었거든요. 트럭으로 한 트럭을 갖다가 성내동 성당에다가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강의 오실 때 저도 강의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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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이라고 있어요. 빅토리아 섬에. 네. 거기 보면 석회를 캐는 데인데 거기를 가든으로 만들어갖고 세계 최고의 가든을 만들었어. 자연은 얼마든지 돈 버는 용도의 생각을 바꾸면은 건강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명사십리도 거기도 걸어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거기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파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전기를 우리가 줄여서 쓸 수는 있지만 네. 전기를 아예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기를 지금처럼 얘기를 나눈 것처럼 화력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지구 자체가 못 견디니까. 네. 또 핵발전소 그거 가지고서는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돌려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방사능으로다가 네. 오염이 그냥 정상 평상시에도 오염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핵발전소 답이 아니죠. 핵발전소는 더군다나 지금 해수면 어차피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지금 바닷가에 젖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 물속에 잠깁니다. 네. 안전하다고요? 감당 못해요. 지금 핵발전소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방사능이 막 퍼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처럼 가는 거죠. 네네.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시대로 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이 곧 기후위기를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고 네.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걸 우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상에는 세계에는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독일이죠. 아, 독일. 독일은 올해가 2022년인데 10년 전에 시작해서 네. 올해 모든 핵발전소를 끕니다. 그럼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만든다. 그때
독일도 불과 2, 3%, 3, 4%밖에 안 됐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기 전체 비중에서. 작년에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50%요. 50%를 달성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2030년에 80%. 80%까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겠다. 네. 우리는 이미 시기적으로 다 많이 늦었어요. 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하자고 해가지고는 짧은 기간에 많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네. 태양광 패널이 이제 효율이 높아졌어요. 네. 1인당 한 편 갖기 운동을 하죠. 전 국민 지금 태양광 한 편 갖기 운동을 하자는 것인데 아주 쉽게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생산해서 쓰는데 면적이 얼마면 된다? 한 편이면 된다. 네. 돈이 얼마면 된다? 120만 원이 된다.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1년만 적금 들면 120만 원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지구를 살리는 거지? 지구를 살 수 있어요. 그 지구를 살리는 거지? 우리 후세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럼 후세를 살리는 거지?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형편이 돼가지고 나는 베란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많이 설치하면 1kW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안 돼요. 네. 3인 가구 같으면 2kW는 어디서 설치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네. 바로 지자체예요. 네.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장. 네. 서울시장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120만 원을. 이걸 가지고 땅을 찾아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그것이 건물 옥상이 됐든 뭐 88 올림픽 뭐 스타디움이 됐든 어디단가 까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서울 시민들이 100만 명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선주시장에서 줬다. 100만 킬로와트. 그게 정확하게 핵발전소 1기 분량이에요. 천만 명이 거기에 참여한다. 네. 그러면 10기의 핵발전소를 그렇지. 설치하는 건데 맞습니다. 더 이상 삼척에다가 석탄화력을 지어서 송전탑을 건설해가지고 땅을 다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고 송전탑 건설할 필요가 없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네, 네. 그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예. 아, 일단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하고 이걸 한번 실현을 해볼게요. 예, 교수님 우리 유튜브 구독 그 시간이 실시간에 한번 하세요. 예. 한번 아, 1,700명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동일본 지진 때 네. 아까 교수님 계속 강조했는데 대개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들여갖고 그 시켜야 되니까 네. 핵 융합하는 거를 시켜야 되는데 자꾸 태풍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게 물이 들이치면은 전기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면은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냥 폭발해요. 후쿠시마가 그래서 터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놈의 원자력 발전소 3기 터진 바람에 지금도 저 지경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두 개 터지면은 이게 끝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느냐 하면은 알리백이라고 네. 나는 그 텔레비전을 안 봤는데 대선에 그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알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Renewable Electricity라는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독일이나 유럽은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수입을 안 해줘. 구글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안 쓰면은 물건 납품을 안 받아. 어차피 가야 돼 그렇게. 그렇죠. 수출을 네. 못 해요. 네. 화력발전소, 핵발전소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 제품은 탄소세를 내게 되는데 네.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수출을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지금 석탄화력, 더군다나 핵발전소, 이건 정말 우리나라를 완전히 잘못 끌고 그렇지. 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물론 예. 뭐 지구가 다 그냥 뭐 망가져서 다 그러겠지만 네. 지금 잘 바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 책에도 썼는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가면은 바오로 성당이라고 있어요. 네. 바오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이 성당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어요. 태양광을 설치해놔갖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남미 파라과이에 가난한 성당이 도와주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한편 갖기 운동을 한다면은 뭐 화력발전소 다 없애고 원자력발전소 다 없애고 일자리 창출하고 환경 보호하고 수출 잘 되고 예. 모든 문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적인 기업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기간이 짧고 국민들의 인식도가 너무 낮은 거지.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우리 직원 기숙사 짓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 듣고 이거 원고 읽으면서 태양광으로 다 가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지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말 어떠한 착한 일보다 어떠한 선행보다 이거가 가장 지금 시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저 출연료를 모아가지고 살리는 이야기 출연료 내 자식이 이걸로 인해서 살아간다는데 아니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만약에 지금 낳는다고 해도 8살 때 엄마고 뭐고 없는 거 자식 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연료를 좀 모아가지고 좋은 생각이에요. 서울시장님께 좀 갖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남양주 시장한테 갖다 주려고. 남양주 사시니까. 에너지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쓸 전기를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석탄 화력 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한편가기 운동 저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아, 좋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이렇게 정말 기후 위기라는 것이 정말 실감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서 곳곳에 이상징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상징후들이 있죠. 제가 그 10년 전, 딱 10년 전 우리 신부들, 우리 동창 신부들이 서품 20주년이었어요. 노르웨이를 갔어요. 제 기억으로는 4월, 부활 지나고 갔으니까 4월, 5월경에 갔는데 63도 선상에, 63도 선상에 갔는데 다 반팔 입고 다니는 거야. 다 노르웨이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우리는 다 저기 막 두꺼운 옷 입고 오라고 그랬는데 거의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4월달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 시베리아는 평균 25 평균 온도가 5도인데 여름 온도가 5도인데 26도 올라간 건 10년 전에 26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급기야는 44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44도 44도 경험해 본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나는 저기 막 데스밸리 가고 50도를 경험해 봤는데 숨이 안 쉬어져. 지옥이다. 딱 그냥 그렇게 느껴져. 지옥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 뉴욕, 워싱턴, 뭐 텍사스,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도쿄, 서울, 평양, 북경, 상하이, 로마, 마드리드 이게 다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나라까지. 지구의 아주 중요한 데는 다 20도에서 40도에 살아. 이 사람들은 위험한 걸 몰라. 잘 못 느껴요. 그렇지. 북극, 남극, 적도 여기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이미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뭐 섬이 잠기고 이러니까 그리고 뭐 빙하가 다 녹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20도에서 40도 선상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끝난 거야. 그런 상태예요 지금. 지구가 점점 난파선이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신님.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여건이 되고 하면야 좋지만 이 지구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지금 우리나라는 1.65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다 달라. 그다음에 전 지구적으로는 1.04도 올라갔다고 그러고 도시권은 1.4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대신 북극하고 남극은 10도 이상 올라가 버린 거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 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나는
그냥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옷을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네. 지금 두 달째 이것만 입어요. 네. 옷을 한번 입으면은 보통 한 달 입어. 그 중간에 빨기는 하시고 안 빨아 안 빨아 안 빠져요? 그러면은 당신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 향기가 그 향기가 양복도 한 벌 입으면은 한 달 가는 게 내 신념이야. 드라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맞아 좀 더럽게 더럽게 살지 더럽게 살아야 돼. 평창에 있으면 오염될 게 없을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한 번 입으면은 여기에 뭐 별게 묻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또 음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생활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한 네. 이거를 어렵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네. 예, 지금 그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네. 답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쓰는 그러한 그 삶을 유지하는 한 태양광 갖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자 또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육류 소비 이런 것들을 정말 절반으로 줄인다. 그 굉장히 이제 힘들 것 같지만 네. 사람은 적응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네. 그렇게 해야 또 우리 자손들이 산다, 자녀들이 산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삽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태양광으로 전기 만드는 그것도 우리가 뭐 전기만 만들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을 밀고 네. 숲을 비워내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깔면 어떻게 됐어요?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지구 살리자고 하는 건데 네. 그렇게 가는 것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태양광 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논밭을 갖다가 뭐 경작지에다가 태양광을 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태양광 태양광으로 전기 만들어도 곧 있으면 이제 식량이 옵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농경지에다가 태양광 까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지금의 그 소비하는 거 절반으로 줄이고 전기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절반을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세상 만들어 가는데 네. 사실 120만 원 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120만 원 다 내시겠죠. 그러면 전 국민 중에서 몇 명이 낼까 몇 분이 낼까 생각하면 많이 안 내실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네. 살려달라고. 네. 우리를 누가 살래요? 우리 이웃이 서로 힘을 합쳐서 살 길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네. 120만 원씩 시장 군사한테 갖다 줘가지고 네. 우리가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조금 줄여서 네. 적게 먹고 적게 쓰는 그야말로 검소한 생활로 주님 안에서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 슬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고기 얘기가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또 슬픈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 축산업이 탄소 배출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아산화질소, 소가 내뱉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훨씬 지구온난화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구 인구는 78억인데 가축은 700억두예요. 700억. 700억도 10배. 이 소나 돼지나 뭐 양이나 말이나 이들이 내뱉는 메탄하고 아산화질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건 꼭 좀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카우스피라시.
이게 스피나시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음모라는 뜻이에요. 음모. 카우, 소, 음모. 소가 가지고 있는 이 음모가 대단해. 근데 이 소는, 소고기는 뭐 난 미국에서 뭐 많이 가봤지만은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이 소 하나가 네. 보통 그 축구장 하나를 뜯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네, 소 한 마리가. 그리고 미국에서 석유나 셰일가스를 최첸에게서 1년에 3,800억 리터를 쓰는데 가축이 마시는 물은 128조 리터야. 1조 리터도 아니고 128조 리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인간이 먹는 식수의 30%를 가축이 먹어. 와. 그러니까 뭐 우리 방송 볼 때 막 이 아이가 물이 없습니다. 뭐 네, 물을 줍시다. 네, 네, 네. 근데 아프리카 가보면은 그 아이들 물을 누가 다 먹느냐면 소하고 말들이 다 먹어. 아이고. 아 그래요? 소하고 말들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기를 먹는 거는 이거는 환경을 파괴하는데 맨 앞에 쓰는 거야. 고기를 먹는 거는 예. 고기를 먹을 수가 없겠네요. 예, 우리 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평 짓자고 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고기를 뭐 저는 뭐 사실은 소고기 같은 건 1년에 한 3번 4번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함께 네. 갈 때 먹지 제 개인적으로 가서 사 먹지는 않아요. 소고기를 네. 예, 또 귀한 거 뭐 나온 김에 양은 소가 먹는 고기의 6분의 1밖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네. 네. 돼지는 5분의 1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으려면 돼지고기를 먹든지 양고기를 먹으면 덜 괴로운 환경운동가가 될 수 있는 거지. 네. 네. 하여튼 이 소고기만 안 먹어도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지구온난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탄소 발생의 주역이어요. 네. 제가 소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네. 저도 한몫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찔리네. 그렇죠? 카우스피라시를 꼭 보세요. 꼭 보겠습니다. 네. 소희순 선생님 그 환경정의 먹거리 센터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신부님 말씀처럼 이 축산업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것이 어떤 건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일단 비만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곡식이 사실 모든 전 세계 인류가 먹고 남을 정도로 1.5배 정도 네, 생산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왜 기아로 네.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느냐면 그 곡식을 가축한테 먹여가지고 20명이 먹을 곡식을 소한테 먹여서 1인분의 고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20명 거를 먹는 그렇죠. 거야. 옥수수하고 맞아요. 이런 거를 사료로.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게 되고 한쪽에서는 이제 굶주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육된 고기를 먹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당뇨나 고혈압 같은 생활 습관병이라고 얘기하는 현대성 질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식동물하고 이 신체 구조가 달라요. 이빨 구조도 육식동물처럼 다 송곳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다 송곳니인 분은 매일매일 고기를 즐기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조물주가 그렇게 허락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곡식과 채소, 과일을 훨씬 더 많이 먹게끔 이빨 구조가 어금니와 앞니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육식동물은 굉장히 강한 염산이 분비가 되는데 반해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그렇게 빨리 잘 분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설사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보통 장길이가 사람 신장의 4배 정도 길이거든요. 엄청 길어요. 네. 이 안에서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빨리 배출이 안 돼요. 섬유질이 있는 걸 먹어야지 빨리 배출이 예. 되는데 청국장 가루 그렇습니다. 네. 빨리 배출이 안 되면 네. 그게 이제 독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에는 유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몸에만 문제가 있느냐 환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온실가스 배출에 15%를 축산업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는 것만 줄여도 15%의 온실가스를
사실 우리가 상쇄할 수 있다는 거는 지구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대부분 지금 잘려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소를 키우고 소한테 먹일 가축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대우림이 다 불타고 잘려나가고 축구장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초에 축구장 하나씩. 그러니 지구에 미치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기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 지구의 허파인 걸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뜯어먹고 있는 느낌인데. 정말. 오늘 지구 온난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성 교수님 또 우리 소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이 분명하네. 네. 한평 태양광 받기, 네. 그다음에 고기 덜 먹기, 네. 특별히 소고기 덜 맞습니다. 먹기. 요것만 참여를 잘해도 일단 내가 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듣기에도 개인이 먼저 노력을 해야지 지자체가 움직일 것이고 지자체가 움직여야지 국가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약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하면 릴레이로 좀 해주시면 좋겠죠? 뭐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아가지고 120만 원 서울시장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꼭 태양광 한평각기 운동에 네.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아 좋습니다. 예, 저도 한평각기 운동에 참여하고 고기를 끊겠습니다. 나 자신 없는 거를 아주 끊지는 말고 1년에 한 3번 먹기 명절에만 먹겠습니다. 진짜 태양광 한평각기 하고요. 그리고 그 소고기는 명절 때하고 제사 때만 먹겠습니다. 저희 집은 소고기를 안 먹고 있고요. 저는 이제 2022년 들어서 아예 육고기를 안 먹고 있어요. 와. 그래서 소, 돼지, 그래서 닭까지. 피부가 고우시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기침하셔 피부가. 청국장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해산물 정도 먹는 이제 채식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태양광 한평각기 운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블사이버 교우들이랑 한번 모아갖고 몇 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땅은 뭐 문경에도 있고 여기도 많으니까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지구에 사는 인간이 2016년이나 2020년이면 인간 멸종 시기가 온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고 또 대학교 다니면서 초청 강의도 하고 각종 잡지에 글도 참 많이 실었습니다. 제가 한 95년부터 이렇게 살다가는 지구가 불탈 것이다. 그리고 2020년이면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 북극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책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라는 주제로 글도 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92년도 3년도에 이렇게 하면 지구 환경은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다. 근데 뭐 그때 그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환경에 막 관심을 갖기는 하긴 했지만은 이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오직 하면 제 자신이 늑대가 나타났어요라는 늑대 소년 얘기 기분이 든다고, 지구가 뜨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곧 못 살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 인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이게 현실이라는 경험하고 오버랩 합치는 경우는 참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외롭고 또 때로는 굉장히 그 동력을 잃는다 그러죠. 동력을 잃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세월을 30년 동안 전 지내왔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지구 안에 사는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심지어 도저히 지금 인간들 영혼 상태로는 이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없고 결국 5억 명 정도 죽어야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까지 10년 전, 그러니까 1992년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으니까 10년 전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책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지구의 천지 창조, 잃어버린 창조의 5일, 오존, 태양의 창가, 또 늑대가 지구 온난화, 늑대가 나타났어요. 온난화의 징후들, 지구는 왜 뜨거워지는가? 알프스 만년설, 지구 온난화와 생물종 멸종, 외계인들의 도시, 그다음에 물, 물의 슬픈 노래, 물 내리지 마, 세계는 물 전쟁 중, 성스러운 물, 물은 우리의 미래. 거기다 이제 4대강까지 제가 주제를 썼죠. 숲, 숲과 물. 대한민국은 자원강국, 암울한 미래가 암울한 북한. 왜냐하면 북한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또 환경호르몬이라고 무정자정, 성정체성 혼란, 이제 게이가 레즈비언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제가 이게 이 책을 2013년경에 12년경에 쓴 거니까 8, 9년 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다. 난자, 매매, 판도라 상자, 생명공학자, 그다음에 먹을거리, 건강한 먹을거리, 어쨌든 침묵의 봄, 그리고 7부에서는 에너지를 다뤘죠. 대한민국 해외 에너지 96.4%, 그리고 체르노빌, 히로시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전기 흡혈기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죠.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도 참 외로웠어요. 왜 외로웠느냐면은 사람들이 그냥 아, 신부님 참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로는 옮겨지지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영장동물이라고 최고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을 한번 경험해야지 삶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구 환경, 온난화, 이상기후,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을 겪으면서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고 심지어 혼란까지 겪고 갈등까지 지금 낳고 있으니 지구인들이 한마음이 돼갖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도 해결하기 어려울 텐데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공포스러운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올해죠. 7월 밴쿠버 지역의 온도가 49.5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도 밴쿠버 여러 번 강의 방문했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지역이고 날씨도 참 좋고 밴쿠버 동계 올림픽까지 치른 지역입니다. 이 밴쿠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밴쿠버가 49.5도, 평상시에는 여름철이라도 20도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지역인데 무려 30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구온도 1도 오르면 북극이나 남극, 알래스카, 시베리아, 여름철에는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온도 1도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1도 올라간 건 뭐 별로 뭐 문제 없지 않나? 평균 온도 16도인데 17도 정도 되면은 뭐 오히려 더 살기 좋은데 아닌가? 물론 이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북극하고 남극하고 적도하고 극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죠. 그런데 북극권은 1도 올라가면 여름에 평균 10도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1.5도 올라가면 15도가 올라갑니다. 지난 만년 동안 북극 여름 평균 기온이 5도 정도였는데 시베리아 북극 지역이 여름 평균이 20도가 넘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날은 북극 여름이 30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빙하는 녹아내리고 만년설에 갇혀있던 각종 바이러스가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지구 표면을 숙주로 삼아 이제는 코로나 2, 19, 29,
20212323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바이러스는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지구인들을 괴롭힐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년설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동토 지역 안에서는 각종 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세포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면서 다 같이 올라오는 거죠. 더욱이 메탄까지 분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산화탄소보다는 메탄은 태양열을 붙잡는 게 23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 메탄이 우리를 이제 이산화탄소 우리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메탄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지구 공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지역 기상 관측일에 최고의 기온이다 보니 기후학자들은 천년에 한번 생길까 말까 한 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천년이 아니고 제가 65년 만에 생긴 일입니다. 65년 만에. 평상시 밴쿠버 기온은 20도 정도인데 무려 30도 이상이나 더 높아진 것이죠. 결코 이상기후가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기후입니다. 이제는 2030년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할 것이라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끝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상승한 것을 모든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밴쿠버가 49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49도면 어느 정도의 온도이냐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그 유명한 데스밸리 정도의 온도입니다. 또 제가 데스밸리도 다녀왔죠. 데스밸리는 1849년 캘리포니아로 향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서부로 행진하던 서부 개척자들이 이 데스밸리 지하 한 61m 골짜기에 물 없이 헤매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이제 살았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려왔으나 신기루 현상에 그게 호수가로 보이는가. 가보면 그냥 신기루인 거죠. 마지막 희망을 잃고 죽었다 해서 그 골짜기를 데스밸리,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제가 데스밸리 방문했을 때 50도가 넘었는데 그 뜨거움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자면 숯 구워내고 숯가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또 몸에 암도 있어갖고 숯가마를 즐겨 갑니다. 근데 이 가마떼기를 뒤집어 쓰고 숯가마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50도 정도면은 3분에서 5분 정도 있으면 숨 막히고 더운 걸 넘어서 뜨거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숯가마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아 뜨거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밴쿠버와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옥불을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미국은 겨울에는 텍사스가 강추위로 지난 2020년 얼어붙었다가 유럽이 또 뭐 얼어붙었다가 눈이 1m, 2m 왔다. 이번 여름에는 열돔 현상으로 지구온난화 열이 항아리 모양을 지닌 지역들, 분지 지역, 대한민국에서는 대구나 춘천 지역 가운데 하늘에서 열은 쏟아져 내리는데 밖으로 열이 분출되지 않고 계속 열을 가두어서 그러면은 50도가 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크게는 지구가 지금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태양에서 오는 열을 가두어 지구 표면을 지옥불로 달구고 있고 인간은 아 뜨거 하면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밴쿠버에서도 지금 뭐 그 숫자를 지금 헤아릴 수가 없지만은 한 몇천 명 정도 이번에 죽었다고 그러죠. 물론 제 기억으로는 2005년, 2004년, 2002년 요때 엄청 더워갖고 유럽은 3만 명, 5만 명씩 죽은 적이 있었죠. 그때는 아프리카의 열기가 올라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죽었죠. 사실은 인간 대멸종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트, 뜨거운 돔 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내리 누르는 압력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은 생기지 않아 구름이 생겨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밴쿠버 하늘이 구름이 한 점이 없이 49도까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하루 종일 내리쬐는 직사광선에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지죠. 증발이 일어나면 지표면을 식히는 효과가 있는데 계속 증발만 되다 보면 지표면이 말라버립니다. 지면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 애리조나 쪽에서 그 아파트가 붕괴됐죠. 저도 뭐 그쪽 지역도 갔다 와봤어요. 그 해안가도 갔다 와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실 시공일 수도 있지만은 해수면 상승으로 계속 지금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이제 이 해안 도시 국가 지금 지역들은 계속 바닷물이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지반이 약해짐으로 해서 위에서 그걸 내리누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영화 같은 장면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 15년 전, 25년 전 전에 제주도 서귀포에 가갖고 여러분들 해안가 100m 이내에는 절대 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도시지역, 특히 해안가 지역에 지금 바닷물의 면에 있는 지역들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계속 침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지표면에 말라버리면 도로들이 팽창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처럼 이렇게 서로 아스팔트, 아스콘이 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열심히 소방차, 살수차를 가지고 길에 물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를 낮춰보겠다는 노력이죠. 그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49도가 넘으면 집집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가동할 것이고 전기가 갑자기 많이 쓰면 블랙아웃이 되면서 집안은 불덩어리가 되어갈 것이고 노인과 아이들은 그 열기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도저히 너무 그 열기를 내릴 수가 없어갖고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열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다 빼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때 벌어질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쏟아질 때 그들도 그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랬다고 잔치 벌였다고 했던 성서 말씀이 어찌 보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에는 소방수 차량이 물을 뿌리기라도 하지만 숲속에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하고 바짝 말라버린 나무들이 약간만 스쳐도 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미국에서도 또 호주에서도 또 이스라엘에서도 제 눈으로 나무가 부닥쳐서 불나는 장면을 세 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지역의 산불들이 그렇고 매년 일어나는 호주의 산불이 그렇습니다. 2021년 미국 서부와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이런 이 그 49도가 올라왔으니까 이 정말 충격적인 일은 밀물을 따라 들어왔던 각종 조개류와 어류가 데워진 바다에 물을 적응하지 못하다가 썰물 때 같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 10억 마리나 되는 조개류가 바로 익어져 갖고 전부 입을 벌리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개 구이할 때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입을 벌리잖아요, 조개들이. 근데 그렇게 하고 10억 마리 이 조개가 그렇게 죽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거의 멸망 한가운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는 7월 17일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50도를 넘나드는 더위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물을 달라면서 거리로 나섭니다. 시위가 격화되면서 행인 한 명이 총에 맞고 사망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한 마을에서 물 부족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틀째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나는 목이 마르다. 물은 나의 권리다.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이게 지금 미국, 이란 종교 지도자죠.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에 구호를 외쳤다고 미국의 소리가 전하죠. 이란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석유는 흘러 넘쳐도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올해 평균 강우량은 예년보다 52%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물 부족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란은 이달 초부터 잦은 정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전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우리 지금 전기 없으면은 여기 지금 죽을 사람들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선풍기, 저는 제 방은 에어컨 뭐 고장난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을 안 틀기는 하지만은 저도 어젯밤에 선풍기를 틀고 잠을 잤는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도 안 되고 선풍기도 안 되고 온도는 30도, 35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죠. 이란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대부분이 가뭄과 정전, 폭염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거죠. 여름철 전기 수요가 급등을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시리아도 하루에 4시간밖에 전기가 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시리아는 4시간이지만은 북한은 하루에 30분밖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지금 아슬아슬한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 대한민국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좀 덜 느끼지만은 이런 사회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등전 불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1년 지구의 운명은 바람 앞에 촛불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고 마침 또 제가 2020년 한 2월인가 3월에 과연 인간은 1년 전 얘기입니다. 과연 인간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수 있을까라는 유튜브 강의를 했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더 걱정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단순히 백신으로 고치거나 항체로 뭐 치료제로 고치는 문제를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를 자꾸 속박되고 갇혀 산다고 하면은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뛰쳐나가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전부 다 술 못 먹게 하니까 강릉으로 아산으로 그러니까 이 풍선 효과로 전국으로 퍼지는 거죠. 이거는 뭐 백신이나 항치료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 여러분들은 저녁 실시간 제가 힘들어도 계속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억압된 홀로 된 외롭게 된 두려움 이런 것에서 벗어나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무조건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올 것이고 결국 감기처럼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이 지금 포기를 한 거죠. 사회적 혼란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할 것입니다. 영국은 풀어놓으니까 하루에 5만 명이 근데 최고 팬데믹 될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확진이 된 거죠. 풀어놓으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는 가두는 절제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 시스템을 택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 주고 있는데 영국 이 사람들 제가 언젠가 아직 교만 그러면서 그 코로나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왜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 자유로 빼앗기는 거 싫다 이거예요. 남이 코로나에 걸리나 마나 그래갖고 모여갖고 숲속에 모여갖고 파티하고 뭐 광란에 그런 걸 하는 이유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치료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치료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가 결합되면 우리가 예상했던 일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아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독일은 100년 만에 폭우 2만 밀리리터가 왔다고 그래요. 2만 밀리리터. 제가 이거를 이제 7월 12일, 13일 날 그 기상 그걸 보고 2만 밀리리터면은 3, 4일에 2만 밀리리터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2m의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그 벨기에하고 그 독일 지역 그 근처는 사실은 그게 없는 라인강 그쪽은요 환경 재앙이 없는 지역에 거의
그런데 예상하지도 못하는 지역에서도 2만 밀리리터가 물이 쏟아지고 중국, 지금 일본도 홍수. 지금 내일 모레 올림픽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도쿄가 홍수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말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림픽 치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기했지만은 이것도 무관중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무관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58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 전지구적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데스벨리가 56도까지 치솟고 중동은 미국 서부는 두바이보다 더 뜨겁고 폭염, 가뭄, 산불, 죽음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처럼 지구온난화도 똑같이 대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팬데믹의 현상을 겪고 있죠. 미국은 지금 기상청이 드물고 위험하며 치명적인 상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은 열파 현상도 두드러지. 이 열파 현상이 일어나면은요,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 끄는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열파라는 건 뭐냐면 열이 같이 한 100km 제곱미터 안에 열파가 생기면은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싹 다 불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그 사람들은 피할 시간도 없이 죽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각 댐들이 호수가 최저 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물 때문에 데모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산이 풍부하고 강이 전부 다 물을 머금고 있어갖고 이 열파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은 뭐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그 사막이죠.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 놓은 거니까 그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량 안보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전 세계 아몬드 80% 이게 물을 엄청나게 먹는 과일 나무인데 가뭄으로 생산량이 거의 줄어들고 있고 지금 각종 방목 농장에 풀이 자라지 않아서 가축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밀 생산도 좀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같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열파, 물 부족,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게 같이 뭉쳐서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은 인간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현재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65만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일은 미국 엘고 부통령 위기의 지구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끔찍하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붕괴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킬리만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해발 6,400m 되는데 1990년도에는 학자들이 2100년에 그 킬리만자로 마지막 꼭대기에 빙하가 녹아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2015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95년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구 종말을 2100년 인간 멸망을 21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80년 너머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2030년이면은 그저 그런 정도의 붕괴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또 제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한마디 또 하면은 앞으로 10년이 지구 인류 문명의 목숨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 65만 년 동안 지구는 이산화탄소가 250ppm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러죠. 공기 안에 100만 개의 산소, 질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었어요. 이게 250개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벌써 420개가 넘어섰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지금 붕괴 상태 중에 있습니다. 400ppm이 넘으면 인간은 어떤 기술로도 그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저 자신도 답답합니다.
이제는 해결책을 말할 때는 지났고 지구의 인간이 어떤 형식으로 멸종되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현상을 제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해결책이 과연 없을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좀 며칠 고민을 했어요. 과연 지금 이 현상을 막을 길은 없을까? 인간에게 예수님 시대로 되돌아가서 살면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걸어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아니면 한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이동 없이 살고 해 떨어지면 자고 아니면 우리 신앙 성조들처럼 망과 해 떨어지면 저녁기도 2시간 외워서 기도하고 해 뜨면 일어나서 일하면 어쩌면 지난 만년 동안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시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4차 산업혁명, 신자유주의, 금융주의, 무역세계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저도 잠비아, 미국도 다니지 않고 평창에서만 있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켓 쏘아올리고 석유 수출입, 석탄 수출입, LNG 수출입, 자동차 판매하고 반도체 제품 생산 계속하면 우리는 2030년, 그러니까 올해도 끔찍한 환경 재앙을 경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030년, 9년 안에 전지구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영혼에 기대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우리 더블사이버 교우들한테 부탁하겠습니다. 조금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도 조금 사재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물도 조금 넉넉하게 좀 준비를 해놓고 평상시에 욕조에도 물을 좀 담아놓고 그리고 늘 말씀드리죠. 적어도 한 달 먹을 쌀 반가마 정도는 집에 모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지속적으로 환경 재앙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하느님께 같이 기도하고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